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중에 청청백력과도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KT가 쿠팡과 카카오, LG유플러스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 유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통신 3사가 단통법 준수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카이텔을 앞세워 단통법 위반 판매점을 적발해서 벌금으로 차감한 판매 수수료가 대리점의 한수 차감 정책을 통해 다시 통신 3사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